오늘의 탐구 과제. 고둥이 청소부다? 갯벌 청소부의 비밀을 밝혀라. 2cm 남짓의 작은 크기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고둥. 대체 어떻게 갯벌 청소부라 불리게 된 걸까요? 네가 도대체 왜 청소부냐고! 갯벌 체험이고 뭐고! 제가 이때까지 고둥이 이 넓은 갯벌을 어떻게 청소하는지 알아봐야겠어.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나선 대우대원! 과연 잘 알아낼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갯벌 청소부 고둥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선생님, 갯벌 청소부가 이 조그만한 고둥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넓은 갯벌을 이 조그만한 고둥이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만 고둥이 갯벌을 청소한다고 해서 놀랬구나. 네, 선생님, 그럼 얘는 그냥 고둥이에요? 네, 이 고둥은 특별히 왕좁쌀 무늬 고둥이라고 합니다. 왕좁쌀 무늬 고둥이요? 네, 껍질을 자세히 보면은 좁쌀 무늬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그 표면의 형태를 따서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왕좁쌀 무늬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하는지 알아볼까요? 네! 고둥이 어떻게 갯벌을 청소하는지 관찰하기 위해 두 개의 수조를 갯벌과 비슷한 환경으로 만들었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실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개의 수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수조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왕좁쌀 무늬 고둥이 있어요. 그래서 개 사체를 똑같이 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길게 한 마리 또 다른 게 한 마리를 놓을게요. 층 하나 놓고 선생님, 이 사체를 이제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좁쌀 무늬 고둥이 있는 곳에서는 왕좁쌀 무늬 고둥이 이쪽에 이제 죽은 사체 주위를 멀려서 이렇게 다 잡아먹을 깨끗이 청소를 할 거예요. 그럼 고둥이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아니 진짜 고둥들이 벌떼처럼 몰려가지고 개를 먹네요. 대우대원, 고둥이 정말 죽은 개를 먹는다고? 죽은 개를 넣자 점점 주위로 몰려드는 왕좁쌀 무늬 고둥들. 이 고둥은 치설이라는 특이한 기관을 몸 밖으로 내밀어 죽은 개를 먹는다고 해요. 왕좁쌀 무늬 고둥은 이렇게 죽은 샘물을 먹어 갯벌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이 개들은 왕좁쌀 무늬 고둥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좁쌀 무늬 고둥이 모여 있는 거예요. 왕좁쌀 무늬 고둥은 갯벌의 청소부라 이름 붙여진 대표적인 생물이라네요. 선생님, 제가 갯벌에서도 이 개처럼 조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고둥을 봤는데 그 고둥이 조개를 먹는다고 어떻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두 개의 수조가 있는데 두 개의 수조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냄새가 심해요. 두 개의 수조에서 다른 냄새가 난다? 자, 바로 그거예요. 갯벌에서 생물이 죽어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생물이 그냥 썩어요. 그래서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좁쌀 무늬 고둥이 이 생물을 먹게 되면 이 생물은 이 껍데기만 남고 자연스럽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해양 생물이 죽으면 부패하면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 고둥이 없는 수조에서는 그냥 부패해버리지만 고둥이 있는 수조에서는 고둥이 죽은 조개를 먹어치우기 때문에 부패도 냄새도 없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이 왕좁쌀 무늬 고둥이 없으면 바다도 청소를 못하겠네요? 꼭 그렇지만 않아요. 네? 꼭 그렇지만 않다고요? 대우는 이번에 갯벌에 가서 무엇을 잡아왔죠? 고둥이랑 개랑 바지락. 그 바지락도 물을 정화할 수 있어요. 바지락도 물을 정화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바지락도 청소부? 바지락이 어떻게 물을 정화한다는 걸까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자, 이번에도 수조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이 이 개흙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풀어서 네. 일부러 이제 물을 좀 오염시켜 볼게요. 두 개의 수조에 같은 양의 흙을 넣어 오염된 바닷물처럼 만들어줬어요.
그런 다음에 한쪽에는 바지락을 넣고 그렇지 않는 한쪽에는 바지락을 넣지 않고 실험을 해볼게요. 네.